박성혜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필라테스 15분 프로그램은 전신의 근력과 유연성을 모두 사용하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몸의 적당한 열기와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앉은 자세에서 필라테스 15분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뻗어주실 거예요. 종아리를 뻗어주는 동작인데요. 종아리를 뻗음으로 해서 하체 뒤쪽을 다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니까요.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눌러주고 거의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진다 하는 느낌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모아주시고요. 머리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비틀어 주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세요. 마시면서 상체가 반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내쉴 때 많이 내려가서 다리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척추를 길게 쭉 앞쪽으로 늘려서 숨을 마시면서 돌아오시고요. 반대쪽으로 진행합니다. 다리를 뻗어준 상태에서 골반을 돌리고 몸을 돌렸을 때 발끝과 정면이 마주 보도록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숙여봅니다. 반대쪽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발끝까지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반만 올라오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쪽으로 뻗어주죠. 고개가 너무 숙여지거나 너무 들리지 않도록 척추의 자연스러운 각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다리를 양쪽으로 뻗어준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유연성이 된다고 해서 골반을 너무 많이 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골반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뒤쪽 무릎을 바닥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죠. 마시면서 제자리로 오시고 네 번 반복합니다. 마시고 반대쪽 엉덩이가 들리거나 뜨지 않도록 계속해서 눌러주면서 동작을 해주시고요. 한 번 더 마시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내쉬면서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사이드라잉 동작으로 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라잉 자세는요. 팔을 뻗어준 자세 또는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이번에는 팔꿈치를 세워서 손 위에 머리를 올려놓은 자세를 취하실 건데요. 오른손으로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가 너무 뒤로 가게 되면 균형이 틀어지니까 치아에서 양쪽 발끝이 약간 보이는 정도로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본인의 유연성이 되는 만큼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정도라면 아무래도 다리의 각도를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다리를 끝까지 들어 올려주시는 동작을 하실 거고요. 다시 마시면서 제자리로 갑니다. 다리를 내쉬면서 들어 올려주시고 다시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반대쪽으로 또 진행할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다리를 뻗어준 상태로 균형을 잘 잡으시고요. 손을 머리 뒤쪽에다가 자연스럽게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도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머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본인의 각도를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그대로 엎드린 자세에서 스핑크스 자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 하실 건데요. 손끝을 모아서 이마 아래 숨을 마시면서 척추를 길게 늘려서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자연스러운 각도, 손끝을 앞으로 그대로 팔꿈치를 모아서 상체를 들어 올려서 스핑크스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이 너무 꺾이거나 고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귀와 어깨가 달라붙지 않도록 계속해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 허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굴곡이 지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해서 팔의 각도로 여러분의 그 척추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트레치 한 번 더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척추를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척추를 계속해서 말아주는 동작 하실 건데요. 척추 뒤쪽에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앞뒤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는 동작이에요. 동작을 하실 때에는 아마 고양이 자세와 비슷한 느낌으로 동작을 하실 건데요. 보기에는 또 전혀 다르죠. 척추 뒤쪽에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내쉬는 숨에 동그랗게 마시는 숨에 계속해서 늘려주기. 이때 배가 처져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를 당겨주셔야 됩니다. 필라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부 코어의 그 힘이죠. 복부와 척추를 계속해서 늘려주면서 힘을 준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8번 반복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와서 수영하는 자세, 스위밍 동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을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다리를 뒤쪽으로 들어 올려주는 동작인데요. 교차해서 왼쪽 다리와 오른팔, 그리고 반대쪽 왼팔과 오른 다리.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상체도 함께 들어줍니다. 8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몸통을 들어 올려서 잠시 휴식하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척추를 길게 늘려주시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엉덩이가 뒤꿈치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늘려주시고 팔은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몸통을 들어 올려서 네 발로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손바닥이 매트 바닥에서 벌어지거나 뜨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팔꿈치가 바깥쪽을 보게 하시고 모든 팔에 힘이 실리도록 합니다. 골반 넓이 정도 무릎을 위치하게 해서 왼쪽 다리를 먼저 뒤로 뻗어줍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뒤쪽으로 멀리 차주세요. 골반이 틀어지거나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8번씩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다리를 쭉 뻗어준 상태에서 복부가 처지지 않도록 복부를 당겨준 상태. 고개가 너무 들리거나 아래쪽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나, 둘, 일곱, 여덟. 2번 반복합니다. 마시고 내쉬기.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팔꿈치가 뻗어져서 팔목이나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마지막 반대쪽 마시고 내쉽니다.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런지 자세를 취해주세요. 런지 자세에서 숨을 마시면서 팔을 아래쪽으로 쭉 뻗어주시고요. 골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은 단순히 고관절만 늘려주는 동작이 아니에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다리가 뻣뻣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꼭 해주셔야 되는 동작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팔을 아래쪽으로 뻗어주실게요. 내쉬는 숨에 상체를 들어 올려서 자세를 준비하시고요. 마시면서 몸통을 들어 올려줍니다. 내쉬면서 다시 앞으로 스트레치. 마시고 내쉬면서 셋 마시고
내쉬면서 네. 이때 골반을 너무 밀거나 엉덩이에 힘이 빠져 있으면 다리가 다치거나 허리가 꺾일 수가 있어요. 자, 다리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조여주셔야 되고요. 복부를 힘을 줘서 상체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 내려와서 발을 바꿔주세요. 자, 반대쪽으로 왼쪽 다리를 앞으로 숨을 마시면서 준비 내쉬면서 완성 자세 스트레치 마시고 하나 내쉬면서 둘 셋 엉덩이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좋습니다. 앉은 자세를 취해주시고 자, 눕는 자세로 만들어 주실 건데요. 바닥에 누우실 때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자, 복부에 힘을 주고 천천히 뒤쪽으로 눕도록 합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뒤로 눕는 동작도 힘드실 수 있어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시고 누운 자세에서 하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파인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너무 뜨거나 그리고 허리를 일부러 구부리기 위해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누운 자세에서 양쪽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숨을 마시면서 팔을 위쪽으로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를 들어 올리실 거예요. 바닥에서 다리가 5cm만큼 떨어지도록 하시고 몸에 있는 숨을 다 내뱉어주세요. 자, 마시면서 팔에 저항을 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계속해서 팔에 저항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100번 숨쉬기라고 해서 100 동작이라고 하는데요. 자, 동작을 진행하시면서 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상체가 힘드시다면 아무래도 상체를 내려주시면 되고요. 다리의 각도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성된 자세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끌어안아주시고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좌우로 가볍게 목을 풀어주시고 시저 동작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저 동작은 허리가 불편하거나 거꾸로 서는 자세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다리를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교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다리를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은 단계별로 뒤에서 앞으로 올리셔도 좋고요. 한 번에 다리를 위쪽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자, 올려준 상태에서 요가에서처럼 어깨가 완전히 바닥에서 뜰 정도는 아니고요. 자, 어깨를 바닥 쪽으로 견갑골을 눌러준다 하는 느낌을 가지신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어서 교차하는 자세를 진행하실 건데요. 8번 반복합니다.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번 반복합니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뻗어주는 다리, 이 뒤쪽 다리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집중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리로 돌아오실 건데요.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으시면 되고요. 자, 앉는 자세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몸을 옆으로 돌려서 허리가 다치지 않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하는 15분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네, 몸에서 좀 땀이 나고 열이 난다 하시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필라테스는 자신의 저서에 이런 말을 남겼죠.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리고 기구를 통하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자신의 운동의 이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열심히 하루에 한 번씩 저와 함께 운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